큐2. 수업 중학교 교과의 장벽 앞으로의 교육과정 흐름에 맞춰서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 융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교과의 장벽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. 일단 내 수업을 오픈한다는 것에 대한 각 교과 교사들의 거부감이 있었고 각자의 성취 기준을 공유하면 더 양질의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내 수업은 나 혼자 한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이미 16+1 학교자의 교육과정,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학사 취약시기 교과융합 수업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중학교는 학교자율 시간 운영이 의무도 아닌데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. 중학교에서 교과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화학적 융합 수업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